인조는 광해군의 배다른 형제 정원군의 큰 아들로 태어나 능양군이 되었습니다. 선조의 후궁 공빈 김씨의 아들 광해군이 왕이 되어 적자인 영창대군과 후궁 인빈 김씨 소생 정원군과 그 형제들과의 정쟁으로 당시 최고의 윤리로 여겨지는 일륜에 역행하게 됩니다. 또한 광해군이 조선의 존명사대 정신에서 벗어나 명과 청나라와의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쳐가자 이를 기회로 정원군의 아들 능양군과 그 일당이 광해군을 패하고 능양군을 인조로 옹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조 반정의 명분은 일륜과 존명사대를 굳건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륜의 끈으로 버팀목이던 인목대비가 사망하고 두 번에 걸친 청나라의 호란으로 인조는 세자를 인질로 보내는 수모를 겪으면서 반정의 명분을 모두 잃게 됩니다. 세자가 청나라 인질에서 풀려나오자 이를 자신을 폐하려는 음모로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인조가 소현세자의 죽음과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받습니다. 더욱이 다음 세자를 명분과 동떨어진 복림대군을 세우고 이어서 소현세자빈 강씨를 사사하고 손자들을 죽음으로 몰아세운 반인륜적인 처사로 그 의구심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일륜과 명분 지키기를 내세워 왕위에 올랐으나 일륜과 명분을 저버린 인조로 기억합니다.
Thank you.